어머니, 그 세 글자를 소리낼 때면 가슴이 먼저 울컥하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늘 옆자리를 지켜주시는 어머니이기에 언제나 자신이 먼저였던 자식들에게는 부르면 가슴이 찡하고 울리는 그 이름 어머니. 자신보다는 자식 입에 밥 한 술 더 떠먹이는 게 행복인 우리네 어머니들의 이야기. 그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엄마니까 할 수 있고 가능하고 음식 씹어 던지는 것도 감사하고. 화창한 이른 아침. 연우지 못지않게 분주한 아침을 시작하는 집이 있습니다. 누님! 누님아,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쭉쭉, 으치, 으치. 우와, 잘하네, 여기 잘하네, 여기 잘하네. 누님아! 어제 경 깬다고 혼났지? 힘들었지?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으치, 일어났죠, 일어났죠. 이런 학교 가야지, 누님이. 다 큰 딸아이를 유치원생 대하듯 어르고 달래서 깨우고 네. 욕실로 데려와 양치와 세수까지 직접 시키는 운자 씨. 사실 운자 씨는 조금 아픈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운자 씨의 딸 유니미는 발달 지체장애 1급의 아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니미를 다 챙기고 나면 또 다른 딸을 깨워야 하는데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있네. 야. 애들 뒤집어 쓰고 있어. 일어나 학교 가야지. 잘 잤어? 응, 일어나. 유니미보다 3살 많은 선영이는 작년부터 운자 씨의 딸이 됐습니다. 유니미처럼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선영이는 원래 할머니와 살고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치매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서 갈 곳이 없어진 선영이를 운자 씨가 데려온 겁니다. 거기 먹어. 오일길이 힘이 없어 어떻게 잠을. 아픈 아이 하나만 돌보는 것도 힘든 일인데 어떻게 생판 남인 또 다른 아이까지 맡을 수 있었을까요? 애 때문에 고생이다 힘들다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잠깐 뭐 안고 이동할 적에 오줌 누고 할 적에 그때가 좀 힘들지 나머지는 뭐 힘들다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게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뛰어다니면 그 시간 내에 등교를 시켜야 되니까. 매일 아침 8시 30분이면 유니미와 선영이는 학교를 갑니다. 집 앞까지 오는 버스를 타고 집이 있는 함안에서 학교가 있는 의령까지 가야 하는데요. 몸도 혼자 가누지 못하고 마냥 아기 같은 유니미를 떼어놓는 일도 이젠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고개 들어야지. 어? 유님 보이지도 않아요, 유님. 차창 밖으로 지나치는 풍경들을 구경하는 선영이. 매일 보고 또 보는 풍경이지만 선영이는 이렇게 만나는 세상 구경이 마냥 좋은가 봅니다. 선영이와 유니미는 같은 반 단짝 친구이기도 합니다. 선영아, 아침에 밥 먹었어요? 네. 많이 먹었어요? 네. 아이고, 잘한다. 유니미를 동생처럼 챙기는 선영이. 어느새 두 아이는 옳지. 친구이자 가족이 됐습니다. 영경이 오늘 비 온다고 학교 안 왔지? 그건 뭐 항상 교실에서 둘이 서로 이제 선영이가 유니미를 많이 챙겨주는 쪽이죠. 뭐 밖에 잘 지내는 학생들입니다. 같이 지내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선영이가 또 옆에서 많이 챙겨주고 또 선영이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교실 친구들이 또 같이 챙겨주니까 학교에선 밝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스스로 몸을 가누기 힘든 아이 유니미. 하지만 유니미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는 아주 예쁘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그 신생아실에서 BCG 예방접종을 마치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치고 퇴원을 일주일 있다가 나왔는데 열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병원에 이제 크게 생각하고 개인병원 갔더니 뭐 단순하게 BCG 예방접종 마쳐서 그런 것 같다 해가지고 항생제하고 해열제를 줘서
그냥 주사 맞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애가 축 처지더라고요. 그런 찰나에 9개월 때 제가 서울로 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그때 당시 많이 너무 많이 아파서 뇌세포가 녹아내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유니미는 결국 발달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운자 씨는 딸을 위해 점점 강해져야만 했고 스스로 장애아의 교육과 인권을 위한 투사가 된 겁니다. 딸을 위해 평범한 현모양처에서 사회활동가로 변신한 운자 씨는 장애인은 물론 사회 각계 소외 계층에게까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요즘은 독거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살피는 방문 상담 활동도 열심히인데요. 어르신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서는 운자 씨. 그녀는 어느새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선뜻 조건 없이 품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그냥 10년 전부터 인연 맺었던 윤국지 어머니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좀 1년 전에 병원에 모셔드리고 오늘 들여가지고 가서 들여다보는 날입니다. 어느덧 10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윤국지 할머니와 운자 씨. 그래서 제가 꼭 계산할게요. 운자 덕분에 잘 읽는다. 아이고 무슨 내 덕분이야. 이거 참. 이젠 누가 봐도 친정어머니와 딸처럼 보이는 두 사람. 딸 유니미로 시작된 일이 장애인 노인들을 돌보는 일로까지 이어져 그녀의 마음속은 수많은 가족들로 늘 북적입니다. 제가 장애인 쪽에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어르신들이 65세 넘잖아요, 장애인분들이요.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이렇게 더 서비스도 좋을 거고 또 다양한 뭐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저도 65세 넘으면은 노인요양지로 가시는 분 이렇게 또 끌어내기도 그렇더라고요, 사실은요. 제가 계속 했던 부분을 그래서 이제 노인요양을 하게 됐어요. 한 번 잡은 손을 놓지 못해 더 깊어진 두 사람의 인연. 잘합니다. 진짜 참 잘합니다. 내 친딸 가면 잘합니다. 아니 그냥 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다른 별로 그런 줄 아니요. 5년 동안은 내가 알고 있지만 참 잘합니다. 너무너무 착하고 변함이 없고 잘합니다. 할머니에게도 운자 씨는 평생 함께 갈 인연입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도 이제 유니미와 선영이의 엄마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목 힘주고 유니미는 힘주고 힘주세요. 힘주겠다. 유니미도 꼭꼭 씻고.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응. 학교에서 뭐 했어? 응. 오늘 학교에서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응. 안 울었어? 응. 학교에서 짜증 냈어요? 안 냈어요? 안 했어요? 이거 꼭 그녀는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녀에게 두 아이는 너무나도 어여쁜 딸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는 아이들 어머니로 잘 살고 있는 건가? 또 선영이 어머니로 유님이와 대등하게 대하고 있는 건가? 모든 것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다. 나는 반성한다. 그리고 부끄럽다. 앞으로 아이들 어머니로 또 내 인생을 더 열심히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겠다. 막상 첫 아기를 보내놓고는 3개월이 가더라고. 마음이 좀 편해졌는데 우리 현빈이는 보내고 한 번도 못 봤어요. 간단하게 우렁찬 울음소리가 가득한 이곳. 서둘러 아이의 분유를 준비하는 엄마 정은희 씨의 집입니다. 배가 고팠던지 잠투정을 부린 건지 젖병을 물리니 언제 그랬냐는 듯 아기는 순둥이로 돌아왔습니다. 우는 아기도 금방 달래는 걸 보니 역시 그녀는 아기 돌보기에 능숙한 엄마입니다.
마흔이 훌쩍 넘긴 그녀가 늦둥이를 낳은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녀가 이 아기의 혈연적 친모는 아닙니다. 아가씨 때부터 아기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옆집에 아기도 제가 회사 갔다 오면 재우고 업어서 좀 키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저씨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걸 싫어하세요. 근데 애들은 이제 다 고등학교, 대학교 가니까 크고 집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와중에 이제 언니, 아파트 언니 소개로 일을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냥 아기가 좋아서 시작했거든요. 마냥 아기가 좋아서 위탁모 일을 시작한 정은희 씨.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녀가 맡아 키웠던 아이들은 9명이나 됩니다. 결국 아이들은 새로운 가족을 찾아 은희 씨의 품을 떠났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는 아이들. 우리 희은이랑 다른 애들은 다 생각나는데 다 똑같은 마음이니까. 근데 희은이하고 몽이는 진짜 제가 7, 8개월 키우다 보니까 내 마음 한 구석에 내 있지. 우리 몽이하고 희은이는 이제 여기 입양 갈 때 서울에 있던 엄마 가족이랑 입양 가는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언제나 가슴 한켠에 뭉클한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아이들 때문에 눈물 지은 날도 셀 수 없이 많은데요. 가끔 아이의 양부모가 보내준 사진이라도 있으면 조금씩 자라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그리운 마음을 달랠 때도 있습니다. 저마다 아픈 사연을 갖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아이를 따뜻한 엄마 품으로 끌어안는 일. 은희 씨가 그런 위탁모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 가족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반대하던 남편도 첫 아이를 보고 난 뒤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남편이 병원을 돌며 신생아 옷을 수거해올 정도입니다. 이제 대학교 1학년과 고3인 두 아들도 은희 씨 못지않게 아기 사랑이 극진합니다. 우리 큰 애기는 진짜 물고 빨고 우리 작은 애기는 표현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 지가 좋다고 하는 게 애를 자꾸 건드리거든요. 건드려서 울리고 우리 큰 애기는 애기 보내고 올 때마다 지랑 나랑은 둘이서 막 맨날 며칠 울고 우리 몽이 보냈을 때도 학교에서 엄마 몽이 갔어 하더니 갔다고 하니까 집에 와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더니 고등학생인데 뭐 심해가 화장실 들어가서 소리 내고 우니까 진짜 둘이서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우리 몽이 보내고 나서는 그날 오후 따뜻한 목욕물을 받아놓고 현이 목욕을 서두르는 은희 씨. 혹시나 여린 몸에 작은 상처라도 나지 않을까 아기를 다루는 그녀의 손길이 조심스럽고 또 다정합니다. 남편이 준비해둔 예쁜 꽃가옷으로 갈아입고 현이도 외출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을 나서자 동네 슈퍼에 있던 이웃 주민들이 예쁜 현이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피부도 뽀고 한 게 사랑이 없으면 이런 애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 복지사 이런 데도 장애인들 이런 거 가서 봉사하면은 엄마를 가고 막 안기잖아요. 그럼 엄마를 품어줘야 된다니까.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니까. 사랑 없으면 절대 이런 애들도 봐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뭉쾌합니다. 그런 적은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신기해하는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아이가 예쁘다는 말 한마디에 신이 나는 은희 씨. 그녀 역시 제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이는 콩깍지낀 엄마인가 봅니다. 은희 씨가 현이를 데리고 향한 곳은 그녀가 자주 가는 동네의 한 소아과 병원. 그녀 역시 아기 숨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서는 엄마다 보니 자주 이곳을 찾게 되는데요. 은희 씨는 현이가 진찰을 받는 동안 마음속으로 수십 번 현이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기만을 빌고 또 빌어봅니다. 호흡기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건강상으로는.
관심도 많으시고 좀 정말 옆에서 보기에 약간 예민하게 반응을 하신다 싶을 정도로 좀 꼼꼼하게 챙기시는 편입니다. 하나하나. 그제야 한시름 놓는 은희 씨. 엄마의 마음이란 다 그런 걸까요? 아, 마음은 편하죠. 감기하면 요즘 독감 무섭잖아요. 저는 우리 희윤이랑 진호가 일주일 병원 입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좀 많이 놀았는데 우리 혜니 괜찮다 하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오랜만에 홀트 아동복지회 사무실을 찾은 은희 씨. 처음 현희를 만났던 곳입니다. 위탁모 봉사를 해온 지난 3년여간 이곳은 그녀에게 만남의 설렘과 이별의 아픔이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 우리 혜니 한번 잠들면 안 일어나. 하나. 장야. 최순 어머니네 애기는 이렇게 하니까 막 까르르 넘어가더라고요. 간지럼을 타서. 아니 그 좀 더 크면. 아 걔는 근데 2월생이에요. 어 그래요. 네. 미숙아로 태어나다 보니까 현이보다 늦게 태어난 아이가 발육이 더 빠르다는 얘기에 서운한 마음도 드는 엄마 은희 씨. 3개월 전 현이를 처음 만났던 당시는 참 걱정도 많았습니다. 어디 하나 안 예쁜 곳이 없는 이 아이와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합니다. 먹고 잘 자고 현이는 키도 클 것 같아. 키도 쑥쑥 클 것 같아. 한 일주일 전에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가기 그 날짜가 나오면 밤마다 자는 얼굴 보고 내일 좀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별을 염두에 둔 만남이라고 해서 그 이별이 담담할 수는 없습니다. 매 순간 꽉 찬 사랑으로 아이를 대했던 터라 생사를 떼어놓듯 이별은 매번 아프지만 그래도 그녀는 만남을 선택할 겁니다. 세상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가 너무도 많으니까요. 이 좀 낯설랑가 싶은 거는 다 먹여봤습니다. 인자는 먹일 힘도 없고 그래서 자식이니까 끝까지 따르고 있어야 됩니다. 있을 수밖에 없지. 밀양의 한 병원. 중환자실을 나서는 박삼순 씨. 이른을 훌쩍 넘긴 노모의 발걸음은 이미 병원 구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터덜터덜 힘겨운 발걸음으로 다시 되돌아온 곳은 아들이 있는 중환자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그야말로 식물인간 상태인 아들 재복 씨 때문에 그녀는 지금 이 병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보기 보러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서 눈 깜빡 세 번 해봐. 어이구 저러고 어이구 저러고 선생님들 이래 가면 나 많이 낯사준단다. 기다리고 있자. 기다리고 있어보자. 눈 깜짝 많이 하고 옳지 많이 하고. 노모가 아들 병간호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2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일 마치고 밤이라서 그래 집에 왔다가 안 갈라 카디면 또 자고 니라 집에 갈라 카디면 밤에 내려가다 사고 났어요. 뭐 요새 밤에 뭐 특별한 소용은 없었어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아들 하나 살려보겠다고 병원이란 병원은 다 돌아다녔지만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병원에 온 지도 어느새 6년.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고 있지만 큰 차도는 보이지 않으니 어머니의 가슴은 녹아내린 지 오래. 어머니 되시는 분의 정성으로 상당히 그 힘이 크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 반응은 있거든요. 이렇게 눈 돌릴 줄 알고 뭐 눈 깜박일 줄 알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보면 본인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모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아들. 이젠 그녀도 병실 한쪽에서 밥 한 술 뜨고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잔 세월만 20년이 넘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잠시 아들이 잠든 시간 동안만 가능한 노모의 짧은 외출. 노모가 향한 곳은
그녀와 아들이 함께 살던 집입니다. 어쩌다 한 번씩 잠시 들르는 집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먼지가 수북합니다. 옷이 입에서 이거 곰팡이 내가 나네. 자꾸 이래 쳐다다 나나노 이마. 한참을 쓸고 닦고 한바탕 집안일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 먼지 쌓인 낡은 앨범이 쏜살같이 흐르는 시간을 되돌려 놓습니다. 앨범 속에는 천진난만한 아이들과 자신의 젊은 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나이 서른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넷을 키워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위할 줄 알았던 가족의 행복은 셋째 아들의 사고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돈이 없으니 공부도 못 시키고 뭐 할 수 없는데 그때 당시에 뭐 밥만 먹는 것도 버리바 먹고 컸는데 뭐 우리 아들은 살도 기억 못했어요. 그때 컸지. 맨날 허름 보살만 살만 믿지 살도 기억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언젠가는 이 집에도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가득 차는 날이 과연 돌아올까요? 다음 날 아침 잘 있어야 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잘 있어야 돼. 잘 놀아야 돼. 아프면 안 돼.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뒤로하고 병원을 나서는 노모.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요양보호사가 오는 날이면 그녀는 닦간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밭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는 게 노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돈벌인데요.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한 푼도 아쉬운 때라 일을 마다할 처지가 못 됩니다. 다만 얼마라도 벌어야 아들 영양식도 사 먹일 수 있고 기저귀 값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집 밑에 들어가는 게 뭐 또 위에 좀 잘못되고 설사나 하면 기저귀 감당을 못 합니다. 기저귀네 기저귀 사야지. 한 가위 두 가위 다 이거 막 목덜미 하나 놓이기네 그걸 내 뭐 사대야 되고 안 버리면 안 돼. 70대 노모가 성취하는 무릎으로 하루 온종일 흙바닥을 기어다니며 풀을 뽑습니다. 힘이 왜 안 들까요? 비지땀이 흐르고 숨이 턱턱 막혀도 일을 마다할 수는 없습니다. 잔잔한 내 가슴이 조약돌을 던져놓고 아 당신이 던져놓은 사랑의 조약돌. 그날 오후 못 놀았나 잘 놀았나 잘 놀았다 눈깜짝 세 분 잘 놀았다 눈깜짝 세 분 아이고 잘하고 아이고 잘하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된다 알았지. 어머니는 하루 종일 아들 곁을 비운 게 못내 가슴 아픕니다. 5월 시원한 저녁바람은 살랑살랑 부는데 어머니 가슴은 꽉 막혀 먹먹하기만 합니다. 아들이니까 포기가 됩니까? 돼. 안 되고 이래 봐도 안 되고 저래 봐도 안 되고 막 죽도 사도 못 하고 이래 같이 살고 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도리가 없지. 다 못 할 일 없고 자식이니까 끝까지 따르고 있어야 됩니다. 있을 수밖에 없지. 이 끝도 가늠할 수 없는 터널 속을 언젠가는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일까? 어머니는 조심스레 오늘도 기적을 바라봅니다. 요 꽃이 어디서 돌에서 태어나갔나. 우리 아들도 요래 살아나면 좋겠다. 우리 아들도 빨리 요래 나섰으면 좋겠다. 나를 지켜주었죠.
철없던 시절엔 당연한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의 사랑. 온갖 세상 풍파를 다 겪은 뒤에야 우리는 비로소 어머니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곤 합니다. 어머니라는 그 세 글자가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남기 전에 지금 당신의 사랑을 소리내어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 사랑합니다.